오늘은 5.16 군사 쿠데타 날입니다. 4.19 혁명을 통해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막 뿌리를 내리는 시점에 벌어진 군사정변, 쿠데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사실상 병영국가체제로 만든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됐었던 인물 박정희 그리고 박근혜. 기어이 촛불로 일소하긴 했습니다만 박정희가 없었으면 전두환도 없었을 겁니다. 5.18도 없었을 테지요. 타카키 마사오가 한국 사회를 집어삼킨 쿠데타를 곱씹으며 오늘 민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민소. 오늘 실시간 검색어 난리 났습니다. 맥스 썬더 훈련, 송영무, 통일부, 김여정, 고위급 회담, 한라인.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민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있어요. 대체로 대북 관련된 보도들이 뭐랄까요? 좀 막 던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죽었다던 사람들이 평창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언론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입 씻고 말이에요. 어차피 확인 안 되니까 아무 말 대잔치식으로 보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 열리기로 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이 됐죠. 이유는 맥스 썬더 훈련 때문인데요. 눈에 보이는 제목만 좀 볼까요? 북, 맥스 썬더 훈련 문제 삼아. 북한 발끈하게 만든 맥스 썬더 훈련 무엇? 군, 맥스 썬더 공격 훈련 아니야. 훈련 계속. 뭐 이런 거거든요. 아무 말 대잔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북이 발끈하는 일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읽히는 보도들이 대부분이죠. 아직 관점이 좀 편향도 있습니다. 일단 미국 편, 북은 적국, 이런 이야기들 네,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오늘 민소.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B-52 폭격기가 맥스 썬더 훈련에 처음 참가하는 거죠. F-22도 마찬가지입니다. B-52는 미국 전략 폭격기인데요. 괌에서 출격합니다. 대표적인 핵전력인데요. 32톤의 폭약을 적재할 수 있어요.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데 핵무기를 보내서 훈련을 하면 그게 신뢰가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북이 전격, 새벽에요. 오늘 우리 데스크가 사설을 미리 써뒀다가 네, 전격 취소하고 새로 썼습니다. 고위급 회담은 무기 연기가 됐고요. 국방부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긴급 회동을 했죠. B-52 빼기로 네, 했습니다. 그래서 B-52 안 왔어요. 북이 왜 한미군사훈련에 이렇게 민감하게 나오냐 하면요. 일단 맥스 썬더 훈련에 미군 핵전력이 오는 게 상식적이지도 않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군사훈련 도중에 전쟁이 일어나는 일도 왕왕 있었거든요. 북은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를 통보했고요. 통일부는 연례적인 훈련을 이유로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판문점 선언의 근본 정신과 맞지 않는다. 조속히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죠. 결과적으로 미국은 B-52를 뺐습니다. 서로서로 잽을 날려주는 형국이죠. 원래 일이 잘 되면 꽤나 시끄러운 법입니다. 서로 간보는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오늘 김괴감 북한 외무성 제1부장이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는 흥미가 없고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다시 고려하겠다. 거의 최후 통첩 수준이죠. 오늘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를 구속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 순회회담에 나오는 경우에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회담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민소. 오늘도 즐거운 조가항공 소식 두 개 전해드리죠. 대한항공 압수수색 소식 들어와 있고요. 대한항공이 돈을 풀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압수수색부터요. 관세 포털 의혹에 대한 수사였지요. 밀수 아시죠? 그런데 외국 환거래법 위반으로 번졌습니다. 혐의가 잡힌 모양이에요. 압수 대상은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그리고 전산센터 등인데요. 관세청이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밀수 의혹 관련해서 수사를 벌이다가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외국 환거래법 위반. 달러를 통으로 가져갔다든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일정 금액의
이상의 외화는 꼭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가져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관련된 제보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참에 탈탈탈 털어주시기를 바래요. 관세청 화이팅입니다. 또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다고요. 기본금의 50%. 이게 17년 만의 일이랍니다. 네, 뻔하잖아요. 네. 그만 불어라 이런 뉘앙스,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뉘앙스도 있고요. 대한항공 한 직원의 말인데요. 객실 승무원으로서 10년째 내가 지정한 날 휴가 나온 적 없음. 휴가도 이번에 이틀, 그냥 자기네들이 지정한 날 나옴. 이틀, 이 휴가 제주도도 못 감. 나머지 잔여 휴가는 돈으로 안 주고도 있음. 휴가 그마저도 회사가 아무 때나 그냥 쉬는 날 줌. 거기 맞춰서 급하게 계획 잡음. 이게 대기업이 할 짓인지 말이에요. 참 이거 부당노동 행위잖아요. 이런 게 왜 이제야 밝혀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거거든요. 대한항공의 노동조합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말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걸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할 말, 하, 안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네. 이 와중에 18일 촛불 집회가 공지됐습니다. 광화문 세종로 공원이고요. 한 1,000명 모일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민소 쇼티, 정혜림 아나운서의 쇼티. 오늘은 노멀 크러쉬라는 신조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노멀 크러쉬, 저도 잘 몰랐는데요. 함께 하시죠. 사실 이게 대세인 줄도 몰랐어요.
우리 정하나 이거 풀면 삐질지도 모르겠는데요. 덕심으로 만드는 정세훈 뉴스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정세훈은 가수예요. 최근 데뷔했고요. 당연히 잘생겼습니다. 정세훈 뉴스. 정세훈 뉴스 정하나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세훈 공식 팬클럽 이름이 행운으로 결정됐습니다. 스타십 측은 지난 5월 3일 기준 전체 5,034명이 참여한 팬클럽 이름 투표 결과 전체의 42%인 2,128표를 얻은 행운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팬분들께서 저를 만난 게 행운이다. 반대로 저도 이제 팬분들을 만난 게 행운이니까 이렇게 서로서로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좋은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서 저도 행운. 2위는 39%인 1,973표를 차지한 정사원이 차지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행운은 평소 정세훈이 즐겼었던 행복하세훈의 줄임말로 직장인답게 정사원을 지지했던 정하나는 세상사에 찌들 대로 찌든 내가 행운 같은 순수한 명칭으로 불려도 되겠냐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으나 뭐 우리 세훈이가 좋다니까요. 다시 보니까 완전 찰떡인 것 같아. 행운 여러분, 전 정럭키예요. 럭키 언니라고 불러줘요. 한편 정세훈 공식 팬클럽 행운 일기 모집은 14일 정오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저의 첫 공식 팬클럽인 만큼 저도 정말 굉장히 설레고 떨리고 그런 좀 기대가 되는 마음이 큰데요. 행복하세훈. 다음 소식입니다. 정세훈의 다양한 예능 활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비긴 어게인 2에서 새로운 막내로 합류한 정세훈은 낯선 포르투갈 땅에서 반려기타인 푸딩이와 함께 첫 버스킹을 성공적으로 선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무려 5년 만에 다시 듣는 엄마 잠깐만요는 진짜 내 울 뻔했잖아. 다들 기억하시죠? 부산에서 온 17살 정세훈입니다. 우리 꼬꼬마 세훈이 그때 막 5평이라도 좋다고 노래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느새 이렇게 대세 스타가 되고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냥. 뿐만 아니라 정세훈은 10대들의 연애를 다룬 예능 프로 너에게 반했음을 통해 첫 고정 MC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세훈이 때문에 보긴 했지만 끝나고 났더니 손발이 없어졌더라는 평이 쏟아진 가운데 그 와중에도 정세훈의 미모만 남았더라는 후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목이 세훈에게 반했음이라면서요. 죄송합니다. 다신입니다. YDPP가 오는 21일과 26일 각각 청춘의 토크 콘서트와 펩시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팬들 앞에 공식 무대를 선보입니다. 근데 둘 다 규모가 왜... 멤버가 4명인데 100명 실화? 쎄쎄쎄 하시게요? 우리 장충에서 한번 하죠. 제 통장은 열려있어요. 정세훈이 부른 첫 드라마 OST 뭔가 있어가 공개됐습니다. SBS 드라마 기름진 멜로 첫 화에서부터 등장한 뭔가 있어는 진짜 목소리 진짜... 여러분 얘가 내 가수예요. 노래 좀 들어보세요. 진짜 달달이 죽을 뻔. 이 맛에 덕질하나 봐요. 이것으로 정세훈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혜림이었습니다. 민중의 소리. 행복하세요. 오늘 민소. 은하철도 999가 드라마 실사로 나온다는 소식인데요. 아, 이거 초대박 느낌이죠? 실사 드라마 제작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원작 탄생 40주년을 맞아서 제작된다고 합니다. 이게 제작이 좀 형식이 좀 재밌네요. 단막극 드라마.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말인데 이걸 또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요. 그러니까 단막극을 생방송으로 내보내겠다는 뜻인데 네, 어떤 그림인지 언뜻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연극을 생방송으로 하는 드라마. 네. 은하철도 999는 영원히 죽지 않는 기계의 몸을 얻기 위해서 은하 여행을 떠난 소년 철이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하는 신비의 여인 메텔의 이야기를 그린 만화죠. 굉장히 많은 세계관이 담겨있는 그런 굉장히 철학적인 만화입니다. 아직도 논란 중인 정리가 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죠. 메텔이 로봇이냐 아니냐 말이에요. 네, 그건 스포일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할 말 안 하겠습니다. 은하철도 999, 네, 힘차게 달려라 말이죠. 네, 힘차게 달려라. 네, 번안곡인데요. 일본곡인데. 네, 오랜만에 잠깐만 들어볼까요? 네.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며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행복 찾는 나그네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엄마 잃은 소년의 가슴엔 그리움이 솟아오르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판문점 선언 2항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네. 합의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네.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 시대를 열어갔으면 합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